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데이트 날짜가 있죠? 1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날짜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이게 나와 있네요. 12월 1일 2017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쭉 표기하면 이렇게 채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페이, 그러니까 시급. 시급, 그죠? Pay per hour입니다, 그죠? 시급이 7,000원이에요. 7,000원인데, 주말일 경우에는, 위크엔드일 경우에는 조금 더 받는 거예요. 얼마를 더 받느냐 하니까 1.5배를 받는 거죠. 혹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페이먼트가 있다. 7,000원, 시급 7,000원인데, 주말에는 돈을 조금 더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게 그럼 주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12월을 달력을 보면 알수 있는데, 다행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OR이에요. OR 펑션에서 위크데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주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거죠. 이걸 같이 적어주는 거죠. A2, 그죠? 이게 일요일이면 1이 되고, 그죠? 토요일이면 7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7. 날짜를 헤아리는 것이 월화수목금토가 우리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월화수목금토 하는데, 미국식으로는 일월화수목금토죠. 일월화수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이면은 들어와야 될 거고 아니면 폴스가 되겠죠. 밑에 이제 채워보면은 다 들어와야 됐네. 다 주말이라고 나와 있네. A3. 제가 이게 A가 아니고 B네요. 그죠? B입니다. 2가 아니고 B3부터 해주겠죠? B3. B3. 자, 이렇게 되면은 12월 3일과 12월 4일이 주말이고 나머지는 다 평일인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위크데이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if 문장을 넣어서 다시 if 문장을 넣어서 이게 true이면은 그죠? 이게 true이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곱하기 3을 곱하기 1.5를 해주는 거죠. 그죠? 이때는 C3에다가 곱하기 1.5 아니면은 그냥 C3 그대로죠.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equal 기호가 빠졌네요. equal 기호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하면은 이 경우 12월 2일과 12월 3일에 대해서는 1.5배가 된 거죠. 시급이 그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로 해서 OR 문장이죠. OR 문장이고 그리고 OR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if 문장입니다. 그죠? Logical expression이죠.